블랙하트맨인데요. 요번에 마인크래프트 0.13.0 빌드4가 나왔는데요. 여러분도 모두 뭐 리뷰를 보셨던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요번에도 역시 여러가지 트윅이라든지 버그들이 수정이 된걸알 수가 있으세요. 가장 새로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자 어디 있느냐 자 보십시다. 자 여기 보시면 스킨팩이 있는데요.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, 여기 보시면, 요, PVP 전사팩이라는 스킨팩이 추가가 됐어요. 자, 스킨팩이 추가됐는데, 요렇게. 총몇 가지가 되려나? 둘, 넷, 여섯, 일곱. 7, 3, 21. 한 다섯 종 정도 추가가 됐는데요. 요렇게 멋지게 전사들만, 텍스처를 해서 잘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거 같은 거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여러 돈을 주셔가지고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돌아가기. 자, 그럼 대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빌드 4라고 위에 부분 그리고 좋아요, 구독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잘안 보일 텐데 빌드 4라는 걸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플레이 눌러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저는 뭐 복돌이 쓰는 게 아니고요. 베타 테스트 요원이 당첨돼가지고 사용하는 건데요. 자, 그럼 가장 처음에 저 확인할 부분은 자, 여기 개발자가 이거 여기 뭐 요렇게 뭐 많이 뭐 게임 내고 줄어들게 했다는데 요넥 같은 경우에 많이 줄었다는 거는 개발자분께서 최적화를 많이 진행해서 하셨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요 최적화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제거 같은 갤럭시 노트 4기 때문에 아마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 저는 뭐 크게 버버 기능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약간 버버 기능은 있는 것 같아요. 자 그럼 가장 처음에 있는 거는 요 문인데요. 요 문의 텍스처가 약간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전과는 약간 다르게 모양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크게 심히 바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 요 이 가스트가 뭐 이제 한창 좀 이제 소환을 더 많이 할수 있게끔 돼 있고 슬라임도 마찬가지로 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자 타이틀 나가기 플레이 누르시면 요 신규 이 앞에 보시면 신규 요 버튼이 그전하고 같이 약간 버그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요 신규 버튼을 제 위치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, 자, 다시요. 그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낮에도 이 녀석들이 잘 돌아다녔는데요. 이 스켈레톤이 이제, 여기 스켈레톤이, 잠깐만요. 자, 스켈레톤이 이제는 밤에, 낮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. 자, 한번 소환해 볼게요. 요렇게 있다가 몸이 막 불타요. 나중에 나중에 하면서 불타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. 베타 빌드 4에서만 이렇게 변경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간혹 보다가 보니까 이 스켈레톤이 다 죽진 않고요. 살아남았을 때는 요 스켈레톤 모습이 불타는 모습이 사라지고 선하게 되는 건지 뭐 몬스터가 착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대부분 죽지만 간혹 가다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제 블로그에 립을 보시면 되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요 사과, 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전에 뭐 독성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먹었을 경우에 뭐 데미지를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먹어보니까 뭐 이상이 없고요. 무독성으로 바뀌었다 그러고요. 그리고 요 블럭 같은 경우에는 뭐 불투명한 블럭 바로 옆에 놓인 파워 네일에 설치된 마인크래프트 이제 정상적으로 방향이 움직이게 됐다고 하네요. 뭐 좋다고 해도 뭐.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저장하지 못했던 버그들하고 그리고 뭐 다양한 뭐 텍스처라든지 뭐 그런 것도 했다고 그러네요. 가장 이번 버전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킨팩 그리고 렉 감소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리고 뭐 철사덫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철사덫을 파괴해도 뭐 비활성화 된다 그러는데 그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. 뭐 간단하게 요렇게 체인지 로그를 보여드렸는데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도 올려드렸으니까 이 사항은 확인해 보시고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고 또한 오늘자 오늘이 2015년 10월 10일인데요. 오늘자에 블록 런처 마인크래프트 베타 마인크래프트 0.13.0 베타 4와 호환되는
그러니까 블록 런처도 나왔다 그러니까요. 요것도 제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다운받으시고, 블록 런처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직접 공유하는 것 때문에 뭐 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니까요. 이건 다운받아서 공유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간략하게 체인지 로그를 보여드렸는데요. 요 사항 말고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를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, 나중에 뭐 빌드 5라든지 정식판이 나오면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바바이.